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떠날 것까지는 없지 않았느냐. 바로 부산에 간 안철수 공동대표와 오거돈 후보의 얘기입니다. 이 가사 잘 기억해 두시면요. 잠시 후에 보실 상황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만 일이 잘 안 풀렸나 봅니다. 오거돈 후보 못 만났죠? 못 만난 게 아니라 안 만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 격전지죠? 지금 그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향이면서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 후보 지원 과연 있을까 궁금했습니다만 아예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부산이 여전히 여당의 텃밭이고 또 반야당 정서가 깊은 데다 오 후보 지지 기반이 일부 여당 성향의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대표 지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부산에 내려갔는데 오거돈 후보는 못 만났고 구청장들만 만났잖아요. 네. 자, 만나고 싶었는데 결국 오거돈 후보는 좀 피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오 후보도 내키지 않았지만 안철수 공동대표나 새정치연합에서도 지원 일정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예. 부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되는 게 오히려 선거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은 오늘 부산을 방문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 모습인데요. 저희가 사진 한 장만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의 안철수 공동대표인데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묘합니다. 그리고 네.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네요.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온 고승덕 후보고요. 네. 아, 전에는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네. 네, 교육감 선거에는 당적이 없습니다만 네. 고승덕 전 의원 하면 보수 진영의 후보다. 그런데 나란히 지금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예,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양천에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갔는데요. 여기에서 우연히 고승덕 전 의원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친노의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했네요. 엥? 이게 무슨 사진인가? 빨간색의 정체성을 가진 한나라당 출신의 후보에게 우리 대표가 이럴 수가 있나? 기가 막히다. 선거 때 이런 사진은 봐도 처음 본다. 예.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네. 만났기 때문에 네. 악수를 건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진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우원식 최고위원회로서는 네.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부산에 내려간 안철수 공동대표 오거돈 후보는 못 만났는데요. 어제는 한나라당 출신의 교육감 후보와 악수를 나눈 것 때문에 곤욕 아닌 곤욕을 치른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